자, 오퍼레이트 여러분, 오늘은 인기 드라마 수리남에서 다뤄졌던 이야기인 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극 중에서 황정민 씨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지. 뽕은 합성으로 만든 사탄의 가래 같은 거고 컥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이다. 컥이 나쁜 거라면 왜 하나님이 컥을 심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치? 어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굉장히 어둡다. 오래간만에 조화력 채널의 진짜 색깔을 선보이려고 해. 먼저 수리남 시리즈에 대한 평가부터 하고 넘어갈까? 수리남 굉장히 잘 만들었어. 친숙한 배우들이 친숙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뭐 신선하게 느껴지는 작품의 시공간적 세팅, 그리고 한국 드라마 치고는 과감한 카메라 워크까지 있어서 수작이다. Well made K-드라마야. 하지만 저화력 아프레이터가 수리남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드라마는 미국이 동양인의 탈을 쓰고 중국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작중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미국 땅에 약을 가지고 들어가면 뒤진다, 뼈도 못 추린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마치 미국은 약 절대 청정국이고 약에 대해서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는 나라처럼 묘사를 해. 미국 땅에 약을 가지고 들어가면 뒤진다. 미국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돼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빵 터질 일이지.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 좋아하고 미국이 무적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미안하지만 미국은 약 때문에 골머리를 엄청 썩고 있는 나라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풀고 있는 약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이 수리남이라는 프로파간다가 등장한 이유가 그거지. 중국의 작전이 주요했다는 거야. 먹히니까 움찔하는 거라고. 이건 전쟁이거든. 현대전에는 수십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Psychochemical Warfare라는 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 약으로 적의 몸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지. 가장 더럽고 치사한 오퍼레이션들이 일어나는 영역이야. 모종의 사업적 목적을 이루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봐. 살인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상상한 게 무엇이든 그 이상의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를 들어도 못 믿어.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은 이 Psychochemical Warfare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족속들이 누군지 아는가? 앵글로색슨 족들, 즉 미국과 영국이다. 영국은 아편전쟁한 거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미국은 옛날에 소비에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랙업스를 통해 상당히 악질적인 약들을 풀었었지.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중동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약값을 가지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움직이는 특정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지. 또 남미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남미 사람들은 다 비웃어서 약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 남미 엘리트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야. 나도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불가항력이 작용하고 있어. 불가항력이. 어느 나라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앵글로색슨들이 전략적으로 남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강대국이 생기는 순간 피곤해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남미 사람들도 남미 편을 들겠지. 앵글로색슨 편을 들진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남미가 연합해서 힘을 합치고 강대국이 되면 1차적으로 피곤한 나라는 어디일까? 어디일까? 응? 한 시각에서는 수치를 조금 높게 잡아서 전 세계에 걸쳐있는 추적 가능한 약 유통 중 약 50% 정도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컨트롤하고 있다 는 미연시 시나리오도 있다고 한다. 뭐 정신 나가는 모론이지. 응? 어쨌든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공연한 비밀. 민간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다만 작금의 사태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똑같은 전략에 미국이 당하고 있는 거야. 차례가 돌아온 거지. 오퍼레이터 여러분, 영국, 미국과 정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 멋있는 우리 네이비 SEAL, 데브그룹, 델타 포스 형님들이 정의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니. 그치? 정의라는 이름의 철퇴가 제일 무서운 거야. 맞아.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냥 좀 특이한 합중국일 뿐이야. 인식의 폭을 넓혀야 될 때가 올 것 같다. 시대가 변했어. 나의 스토리를 편협하게만 알고 있는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의 내용을 듣고 좀 놀랄 수도 있어. 내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시작할게. 저화력 채널은 한국에 존재하는 정치 유튜브들 중에 가장 고단수에 속하는 채널이야.
비디오 게임 이야기 하다가 가끔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채널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에 대한 시스템의 프로파간다를 다루기도 하고. 근데 What the fuck does he know about the coke? 뭐 내가 공적으로 강력한 크레덴셜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코크가 소비되는 현장 중에 나름 셀럽들이 있던 곳,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야. 나는 그 역병 전까지 유럽 전역에서 좀 지냈는데, 말하자면 정책 연구와 민간 외교 활동을 일삼으면서 정말 다양한 약 사용자들을 지근거리에서 접하면서 살았다. 나한테 다양한 약들은 일상이었어, 일상. 전혀 낯선 주제가 아니다. 정책 연구는 아니고 다 안다. 민간 외교는 말을 좋게 포장하고 최대한 뭉뚱그려서 민간 외교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술과 약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온다. 못 믿겠다면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룸살롱 갈 일 있나 없나 물어보길 바란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일했던 버스마담, 인터뷰하던 아줌마 있지? 그 사람 얘기만 들어봐도 장난이 아니야. 크루즈선에서 비즈니스맨들 부부끼리 모여서 그것이 비즈니스인데 뭐 어쩌겠냐고. 그지? 세상 일들이 원래 그런 거야. 어른 되면 알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노릇을 유럽에서 했을 뿐인 것이지. 다른 사업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필드에서 말이야. 참고로 나는 지금까지 몇 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되는 사람이야. 가끔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그런다. 거물병신이지. 이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외국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뭐 하는지 직접 보고 온 것들이 많아. 그럼 PR은 이쯤 하고 커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커크에 대한 설명, 빨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약에 관련된 프로파간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내용이 많으니까 북마크를 참조해가면서 듣고 싶은 부분 들으면 되겠다. 그 내 인트로 영상 보면은 약물에 대한 묘사가 있지. 저화력 아젠다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 나는 그만큼 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알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Let's go to work. 나는 약이 두렵다. 인간의 몸은 약을 이길 수가 없어. 약이 인간을 이긴다. 지옥주, 무수면주 버티는 최강의 정신력, 네이비 시우 대원도 궁뎅이에 프로포폴 주사 꽂아버리면 바로 꿈나라 가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전쟁의 영역이 따로 만들어지지. 먼저 커기 무엇인지부터 알고 들어가자.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줄게. 뭐 화학적인 성분 이런 건 다른 영상들 보면 되는 것이고, 나는 개인적인 경험담들. 커크는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커피처럼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상품이야. 원래 남미에서는 커크 이파리를 따서 씹는 게 전통이었어.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이 바카스 마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게 장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기 시작된 거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실상의 노예 가족들이 커피를 기르는 것처럼 말이야. 이 비즈니스의 꼭대기에는 카르텔이 있을까? 아니다. 카르텔은 피라미드의 중간 단계밖에 안 돼. 이 카르텔을 실제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단체는 종교 집단이다. 남미에서 가장 강세인 종교는 무엇이지? 가톨릭이지. 가톨릭의 순회부는 어디지? 이탈리아 어딘가에 있지.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어디 출신이지? 남미. 게다가 제스위트 출신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심오하다. 교황이 왜 되는 줄 아나? 착해서?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 거 아닌 거 다 알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교황도 이권의 작용에 의해서 선출된다. 한 줄기의 이권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내려오지 않아. 아니, 못 내려오지. 돈 걸려있는 자리거든. 그래서 남미의 제스위트가 교황이 됐다? 무슨 뜻이겠어? 남미의 이권이 강력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제스위트. 제스위트는 북한의 39호실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띈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 그 전통이 굉장히 깊고 또 그만큼 어두운 속성을 가진 조직이지. 바티칸이 관광객 입장료 받고 헌금 걷어가지고 유지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푼돈으로는 전 세계 가톨릭 교구를 유지할 수 없다.
제스위치는 전통적으로는 무기상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었다. 옛날에 일본 가서 총 팔고 대포 판 사람들이 제스위치다. 그렇게 돈을 벌어오던 조직이었어. 전통적으로 그래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Military Industrial Complex가 발달됨에 따라 점점 밀려나서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을까? 가톨릭이 강세인 지역들을 색칠해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다. 가톨릭은 농사짓기 좋은 동네에 발달한다는 거야. 중세시대 장원마냥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동네들이지. 제일 마진이 높은 작물이 뭔지 아나? 빛의 작물은 커피, 어둠의 작물은? 그렇다, 커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 자체가 비교적 쉽지 않아서 커기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컵 장사가 잘 안 되는 나라야. 하지만 빛의 작물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지. 강남 가보면 스타벅스 커피빈, 스타벅스 커피빈. 길 건너편 보면 똑같이 스타벅스 커피빈, 스타벅스 커피빈.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 비즈니스 커넥션은 좌파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 어쨌든 빛의 작물과 어둠의 작물이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야.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30명이면 충분하다. 3-4개월 정도면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커피처럼 남미에 있는 사실상의 노예 가족들이 컥을 길러서 컥을 따서 점인다. 어때? 보통 사람들은 지독한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지는 사악한 컴파운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지. 그리고 가공을 해. 가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 같지만 전혀 아니다. 그냥 휘발유랑 황산이랑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반죽은 흔히 파란색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된 드럼통에 저장이 된다. 여기까지는 농장에서 가족들이 해. 그 다음에는 그 드럼통들이 카르텔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다. 카르텔은 보통 정글 속에 있는 자기들 아지트까지 그 드럼통을 가져온다. 드럼통을 열어보면 그 반죽은 캐러멜 퍼지처럼 생겼어. 약간 지점토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이 시점에서 이 콕 지점토는 대략 1kg당 100만원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아는 가격이야. 시세는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콕 지점토 부분에서부터 테크트리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내가 아는 루트만 이야기할게. 내가 아는 루트는 이 지점토 상태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 것이다. 어디에 팔아? 가장 큰 시장에 팔아야지. 중앙 아메리카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스테이션을 스쳐갈 때마다 가격이 뛰는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스테이션에서 유통업자를 거쳐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지점토에 다른 걸 섞어. 말하자면 술에다가 물을 타는 거야. 그렇게 물 타서 양 불리고 다음 스테이션에서 또 물 타고 다음 스테이션에서 또 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지점토는 얼마가 될까? 1kg에 2,000만원가량이 된다. 그리고 이 지점토를 가루로 만들면 2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참고로 내가 말한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경우야. 이 지점에서 컥의 순도는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밀가루 섞고 전분 섞고 그래버리니까. 도수 10%짜리 소주를 만드는데 도착해보니까 소주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한국 같은 데로 가면은 가격은 또 떡상하는 거고 말이야. 이렇게 유통의 난이도에 따라서 더블업, 트리플업이 돼. 어쨌든 나는 유럽의 경우를 이야기할게. 보통 유럽 사람들이 스트리트에서 접할 수 있는 컵의 경우에는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대충 비닐봉지를 뜯어서 포장한다거나 사탕봉지, 껌종이 등에 싸서 판매를 해. 왜냐면 포장하는 방법에 패턴이 있으면은 경찰한테 추적당하기가 쉬워지니까. 하지만 내가 주로 보고 접한 컵들은 좀 급이 높았는데 순도가 높고 나름 포장이 잘 된 고급 컵이었단 말이야. 고급 컵의 경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 동료들이 비즈니스 파티 갈 때 가져간 콕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권하는 용이었어. 우리들 사이에서는 프리모라고 불렀는데 1g당 500에서 600유로가 넘었어. 그리고 내가 봤는데 유럽 뭐 항구 도시에 컥을 포장하는 기계가 있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자동화된 기계였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약 봉투에 몇 그램씩 일정하게 포장이 된다. 속도가 대단히 빨랐어.
컥을 빨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빨아본 적은 없어. 일절 없다. 나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을 뿐이야. 컥을 빨면 쉽게 말해서 텐션이 올라간다. 하이 텐션 게임 스트리머들 있지. 그 텐션에 한 5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는데. 내가 본 약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깔끔하다. 내 전 동료 중에 극도로 수줍어하고 과묵한 여자 동료가 있다. 평소에 말을 너무 안 해서 잘릴 뻔했어. 키는 170 중반대에 말랐고 건강한 편이야. 어떤 모임에서 이 친구가 처음으로 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귀 이개로 컥을 살짝 떠서 양쪽 콧구멍으로 한 번씩 흡입을 했는데 3시간 동안 주댕이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세상에 평생 할 말 그때 다 했을 것이다. 그날 파티에 있던 컥이 다 소진이 됐는데 유리 테이블 위에 미량이 남아있었어. 그거를 그 설탕 먹을 때처럼 손가락으로 쓱 긁어가지고 잇몸에다가 좌우로 바르더구만. 남은 거 아까우니까. 이 친구도 전 동료 중 한 명이다. 이 친구가 약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 리셉션리스트다. 이 친구는 컥을 정말 좋아한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는 장갑을 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손톱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했는데 이 친구는 왼쪽 새끼 손톱만 길고 날카롭게 길렀다. 왜? 그 손톱이 콱 숟가락이었거든. 이런 말 되나? 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갖다. 어쨌든 그 친구는 콱을 빨면 어지러움증을 느낄 때 가끔 별 보이듯이 그런 게 보이면서 온몸으로 전율이 퍼져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텐션이 올라간 듯 안 올라간 듯 콱 자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이 친구의 남자친구는 별명이 해적이었다. 이 친구는 막을 항시 소지하고 다녔어.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얘가 딜러였을 것 같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리셉션리스트와 함께 왔다.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 춥고 으슬으슬하고 안개가 잔뜩 낀 더러운 겨울날 밤이었다. 나는 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리셉션리스트한테 전화가 왔어. 받아보니까 걔 남자친구였어. 걔가 말하기를 리셉션리스트가 OD다. OD는 overdose. 약을 너무 빨아서 뻗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애를 싣고 갈 수가 없다. 빨리 차 가져와서 데려가 달라. 그래서 빨리 친구 차를 타고 가서 데리고 온 적이 있다. 공준이 많기로 안아서 차에다가 던져놓고 내가 안 들었다. 무거운 거 싫어. 데리고 온 적이 있다. 상태를 보니까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눈깔은 돌아가는 상태였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막 분출하고 있는 상태였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려서 마스카라 다 날아가 있고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 리셉션리스트라는 친구는 약을 굉장히 잘 아는 친구야. 거의 뭐 동네 포션 상점 아줌마라고 보면 된다. 컥만으로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아주 잘 아는 친구인데 의외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컥하고 Xanax를 같이 흡입했다고 한다. Xanax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진정제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컥의 하이 텐션과 Xanax의 로우 텐션을 동시에 즐겨보려고 하다가 마탱이가 가버린 것이지. 그 이후로 그날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이야. 주의사항 말한 김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민간 외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주의사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주접 떨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안 빨 것 같나? 빠는 사람들 당연히 있지.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 꼬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 편들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꽐라가 된 친구를 들쳐업고 집에 데려다 줘야 될 수도 있고 한 통속이 돼서 뭔가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어. 도덕 부도덕을 떠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택티컬하고 섹시한 한국 택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진짜 국위 선양이고 진짜 민간 외교 성공 사례인 거야.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거지, right? 그거야. 안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있는 거거든.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회식 가서 술 빼면 눈치 보이잖아.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어쨌든 첫 번째 오피오이드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술을 마시다가 컥을 빨면 취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면서 술 더 마실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착각.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과호흡 증상 비슷하게 오면서 발할라 가게 되는 겁니다.
저화력 아프리처라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술과 콕을 동시에 빤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누리고 있다가 콕에 약효가서 열쇠 가시게 되면, 왜냐면 콕이 술보다 빨리 깨거든요. 그 높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술을 더 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인사불성 개 진상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점여져 버리면 우리 김치 택남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합시다. Ask me how I know. 이런 경우도 있었어. 직접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내가 일을 배울 때 그냥 케이스 스터디로 전해 들은 이야기야. 팀에 포르투갈 출신 법조인 한 명이 있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브라질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어쨌든 그 사람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남자랑 여자 커플이 있었어. 민간에서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의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커플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럼 그렇지. 응? 남자가 가지고 있던 그 시골 별장에서 죽었는데 화장대 위에 컥이 있었고 둘 다 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엎어져 죽어 있었다고 했다.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충 무슨 그림인지 뻔히 알고 있어. 누가 와서 죽을 때까지 빨라고 한 거겠지.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 마약이란 게 뭘까? 마리화나는 약이고 담배는 약이 아니야? 콕은 약이고 술은 약이 아니야? 인생 조지는 건 뭘 해도 똑같아. 오히려 위험한 건 돈이지. 돈이 있으면은 제한이 없잖아. 응? 내일 당장 로또 당첨되면은 컵 오버도스로 발할라 갈 확률이 쫙 올라가는 거야. 돈이 없으면 술이고 약이고 국물도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관념이냐 이거야. 물질은 물질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문제는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겠지. 모든 약의 본질은 독이야, 맞아? 이 영상을 여기까지 참고 본 아프리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파간다를 풀어보겠다. 마약은 나쁘다 라는 관념은 아편전쟁 이후로 생겨난 관념이다. 현실을 놓고 보면 이 아이디올로지가 전세계로 퍼지기 전인 1930년대 초반까지 거의 모든 마약이 불법이 아니었다. Morph, 약국에서 팔았다. Hero, 약국에서 팔았다. 콕, 약국에서 팔았다. 감기에 걸렸어요? 헤로를 빠시오. 치통이 심해요? 콕을 빠시오. 애기가 울어요? 몰프를 먹이시오. 실화임. 전부 처방전 없이 사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오히려 술이었다, 술. 금주법. 응? 다시 아편전쟁으로 돌아가서 아편이 건강이나 수명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아편의 부작용이라고 언급되는 떨림, 앙상해짐 등 특이 증상들은 19세기 말에 중국을 휩쓸었던 영양실조의 증상으로 볼 수도 있어. 아편의 희생자로 흔히 언급되는 청 이외에도 인도, 페르시아, 터키, 대영제국에 이르기까지 아편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었어. 알코올과 섞어서 쓰기도 하고 패치도 있고 피우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아편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 오로지 청만이 아편 때문에 멸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왜? 똥양이는 기혈이어서 아편에도 약한가? 특히 재밌는 건 중국에 수출된 인도산 아편들은 의존성을 일으키는 몰핀 성분 함량이 영국에 유통됐던 것의 25%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서 예를 들기 시작하면 아편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중독자들이 양산된다는 주장도 약해지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아편 사용자들은 니코틴 소비하는 현대 사람들처럼 적당량을 소비했다. 하루 끼견량은 대부분 7에서 15파이크 정도에서 포화가 되었고 그 이상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압력이 가해졌다. 에이 꼴초새끼 이래가지고 높였다 이거지. 20세기 초에 아편을 금지시켰을 때 대체제로 등장한 헤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헤로인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무법자나 소외된 자들의 약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약이었다. 현대에 만들어진 아편굴의 음침한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어. 아편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취미였다. 차, 과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즐기는 나름 고급 문화였던 거야.
유럽에서 대대로 부잣집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청은 그 전에 거의 1세기 동안 써 제낀 방만한 재정 때문에 이미 사회 전체가 와해되어 있었다. 쉽게 예를 들어주겠다. 우리 문통이 50년 정도 집권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라가 멀쩡할까? 응? 그때 청의 인플레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태였고 그 인플레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상 멸망 상태를 거쳐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라고 본다. 우리 아프리스 여러분들은 약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사회에 퍼지면 어떤 이펙트를 불러오는가,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알고 판단하자고. 약물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보고 말이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tay tactical.